병원에 가려고? 네. 다녀올게요. 결혼식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? 아직 결정 못했어. 혜주는 취소를 원한다면서요? 그냥 강행하면 욕을 먹겠지. 욕 먹는다고 해도 난 그냥 하고 싶은데. 연기하는 게 불안하세요? 취소하면 영영 못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. 여보, 우리 같이 가서 그 여자 좀 보고 옵시다. 배유미? 네, 이제 그 여자 경찰에 끌려가면 보고 싶어도 못 보잖아요. 나 그 여자 언제 한번 만나서 야단치려고 했는데 여태 못해서 분했어요. 지금이라도 가서 우리 박서방 그렇게 만든 그 여자를 혼 좀 내줘요. 그래. 나도 그 여자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 한번 보고 싶었어. 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여자길래. 혜주가 그러는데요. 경찰이 지키고 있다고 하네요. 아, 얘기하고 들어가면 되지. 가자고. 언니 결혼식 날짜 거의 다 되지 않았어요? 결혼식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? 오빠는 죽어가는데. 그럼 여기 오지 말고 가서 결혼식 준비나 하세요. 결혼식 준비하기 바쁜 사람이 여기 왜 자꾸 와요? 아이고, 여기네. 배유미. 누구십니까? 아, 저 배유미 좀 만나러 왔습니다. 우리 이혜주 부모입니다. 안 됩니다. 피해자 가족들과 만나게 해드리기가 곤란합니다. 조용히 얘기만 하고 갈게요. 걱정 안 해도 돼요. 자, 안 됩니다. 피해자 가족들이 자꾸 오시면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저희도 곤란합니다. 조용히 얘기만 하다 가겠습니다. 우리 그 여자한테 꼭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. 그러시면 안 됩니다. 저, 아니, 글쎄. 아니, 그러니까, 저, 아니, 저, 저, 아주머니, 아주머니. 그럴 수가 있어. 내 딸한테 그렇게 상처를 주고도 우리 혜주를 죽이려고까지 해? 아가씨가 사람이야? 이 여자구만. 어? 이 여자가 배유미구만. 에라이 못된. 형사님. 영감님. 아가씨 때문에 지금 사람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알아? 지금 생사를 헤매고 있어. 우리 착한 박서방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. 우리 박서방 죽으면 어떡할 거야? 어? 그 착한 사람을 왜 그렇게 만들었어? 제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. 다 실수였다고요. 실수 아닌 거 다 알아. 우리 혜주를 죽이려다 그렇게 된 거잖아. 고약한 것 같으니라고. 어디서 그렇게 또 거짓말을 하려고. 응? 그렇게 해놓고 나서 또 거짓말을 해.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. 이 여자 새빨간 거짓말이에요. 이거 다. 아이고, 이 여자 아주 무서운 여자예요. 이거 형사님, 이분들 좀 내보내주세요. 너 때문에 한 가정이 깨졌어.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 하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줄 알아? 이분들 유쳐도 모자랄 판에 미안한 기사가 하나도 없이. 응? 사람이 살면서 선한 일을 해야지. 응?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.